석두윤 변호사님, 혹시 같이 일해 보신 적 있어요? 뭐 아주 아주 그야말로 그 교체기에 짧게 모신 짧게 모셔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가까운 데서 보신 선배님으로 봤어요. 예, 선배님으로 아마 일반인들이 지금 느끼시는 이미지 그대로 것입니다. 그야말로 참 그 현직 재직 시절에는 아마 그 우리 저 재산이 공개되는 우리 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중에 거의 아마 제일 밑에서 이렇게 네, 꼴찌. 예. 네. 하여튼 밑에서 찾는 게 가까우실 정도로 네. 저 자신이 놀랄 정도로 서대문 그 홍은동이신가요? 네. 그 몇십 년 동안 거기 사셨죠. 또 단순히 그런 외관적인 측면 외에도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 그야말로 어떤 그 투철한 공인의식과 어떤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자세를 항상 고고단 자세를 잃지 않으셨고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너무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네.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정말 어떤 선배로서는 정말 예 저는 그 로펌하고 변호사 그 개업할 때 그 정관 예우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떤 사건을 맡길래 수임료가 정말 서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? 여러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서민들의 기준에서 이 참 이거를 보자면 참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짜리 월급장이가 뭐 1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이렇게 접근하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이 사회 우리도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뭐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그 분쟁의 어떤 단위가 매우 크게 되고요. 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이제 이 어떤 그 변호사 보수 이런 것이 또 어떤 일을 하는 소위 변호사로서의 법률 서비스도 그냥 이렇게 뭐 전화 한 통화 걸고서 뭐 이렇게 간단히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법률을 하다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을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. 전 뭐 정 교수님 말씀 일률적으로 금액 갖고 얘기하기 네. 어려운 문제가.